하루에 몇 번씩 쏴야 됐어. 그만! 그만 좀 괴롭혀. 정말 많이도 찍었어. 야망의 전투! 마지막 용사! 피의 계곡! 일본군, 독립군, 국방군, 인민군, 만주, 낙동강, 지리산, 그 굴레를 또 벗어날 수가 없었어. 컷! 제대로나 찍으면 모를까? 순엉터리, 전쟁을 팔아먹는 수많은 이야기, 아픔을 팔아먹는 수많은 거짓말, 카우보이 총이 돼서 인디언을 쐈어. 외계인 총이 돼서 우주인을 쐈어. 해도 너무하잖아. 어제는 은행 남도, 오늘은 탈영병. 총이 필요한 모든 곳에 도매처럼 쓰였어. 내일은 어디? 베트콩 총이래. 그만 좀 찍어라! 그만 좀 찍어! 언제면 끝날까, 이놈의 전쟁판, 어? 공포탄 가스에 온몸이 사가버렸어. 덕지덕지 화약 찌꺼기에 숨통이 막혀버렸어. 그 지경이 되어서도 고단한 장충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이 되어서야 쉴 수 있게 됐어. 영원한 전쟁, 그게 마지막 작품이야. 대규모 역사 뮤지컬 극장 소품팀의 실수. 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목록에서 누락된 장충은 막걸리 할아버지의 소품 창고로 오게 됩니다. 늙고 늙어서, 낡디 낡아서, 한자로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는 몸이 되어서야,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누울 수 있게 됩니다.